프론트 범퍼 쪽에 손상이 있어서 입고되었던 차량 추가 수리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가 검정색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잔기수도 많고 이래서 같이 광택을 내시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세월의 흔적들을 조금 있다 보니까 문콕들이 좀 있어요. 이런 문콕들은 광택을 내놓고 나면 더 잘 보이는데요. 광택 내기 전에 같이 한번 케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기보다 문콕이 조금 깊은 것도 있고요. 운전석은 그나마 조금은 관리가 잘 됐는데요. 조수석이가 좀 있네요. 같이 진행합니다. 5 차량 출고하는 날입니다. 손님이 찾으러 오셨는데요. 프론트 범퍼 쪽에 살짝 손상이 있었죠. 라이트 끝에도 살짝 손상이 있었고 핸다 끝단에도 살짝 손상이 있었습니다. 범퍼는 도색했고요. 라이트는 복원했고 핸더는 최대한 광택을 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전체적으로 텐트 처리 한 바퀴 깊은 문콕이 좀 있었는데요. 깨끗하게 텐트 다 펴서 도색 안하고 무판금 무도장구를 전부 다 마무리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택 전부 다 깨끗하게 내어서 이제 출고하는데요. 차주님 완전 만족하시네요. 차주님이 봐달라 하셨던 분들 전부 다 받고 깨끗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차주님 좋아하셔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깨끗하게 수리 완료되었습니다.